네, 495페이지를 보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볼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구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유형을. 여러분 연구할 때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무조건 연구자가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고 할 게 아니라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료를 수집해 놓고 그것을 양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질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도 혹시 대학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질문지법을 한 번쯤 해보셨을 가능성이 있고 요즘 뭐 고등학교에서도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지라는 걸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항목을 쭉 구별하죠. 1번 당신은 요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No 이렇게. 그다음 2번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0점 그리고 가장 만족한 건 5점으로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쭉 1번부터 한 뭐 50번까지 쭉 항목을 정해놓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미리 정해놓는 거지 미리.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질문지라는 것에다 실제로 적어놓습니다. 이거 변경되는 게 아니야. 한번 정해놓으면 요거에 입각해서 그대로 상대방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답변을 하는 거죠. 질문지는 그냥 질문지만 던져주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뭐 면접 인터뷰를 하고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막 캐묻고 그러는 거는 밑에서 보면 면접법이고요. 이건 오로지 질문지에 의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치?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차도 뭐야 미리 질문지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야. 질문지법.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점 보십시오. 질문지법을 왜 사용하냐면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 뭐 수천매 수만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쭉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고작 해야 뭐 종이 복사 비용이지. 복사 비용만 추가가 되면 이 상대방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량의 데이터를 뽑았을 수가 있다. 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 통계 처리가 가능하지. 1번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노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통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분석 기준이 명확해요. 자, 단점. 질문지는 대개 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우편으로 거기에 반송 우편을 동봉을 해서 이제 보내드린다고요. 네, 질문지에 답한 후 네, 다시 담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면 네, 회수율이 좀 낮은 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회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방 질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거 꼭 해야 되냐 이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른바 문맹자에게는 실시 곤란하겠지.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학을 학부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사회조사 방법론 같은 과목이 있으면 질문지법을 작성하는 거 아주 치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입장에서 잘 이해가 가능한지 단어 글자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상대방을 정작 읽을 때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면 안 돼요. 잘못된 질문지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접법 인터뷰죠. 실제로 여기 이제 그 조사 대상자를 여기다 앉혀놓고 이제 나도 앉아서 같이 막 그 대화를 나누는 거야.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만나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지법과 달리 뭐 정형화된 질문이 미리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순서는 있겠지만 처음에 뭐라고 이제 1번 항목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상대방이 뜻하지 않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또다시 그 종래의 생각과 달리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체크가 가능한 게 면접법이에요.
장점. 이게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에게도 실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네. 아니 한 사람만 앉혀놓더라도 이 사람의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알아낼 수 있어. 과거에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 역정을 다 들을 수도 있어. 아주 깊이 있는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응답률이 굉장히 높겠지. 뭐 거의 100%지. 그러니까 인터뷰합시다. 물론 아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인터뷰하는 도중에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질문지법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입니다. 근데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예, 한 사람을 조사하는데 뭐 한 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걸 그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대학생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대학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할 때 차라리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하지. 근데 이제 한두 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그 조사 결과가 과연 현재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생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질문지법은 질문지를 처음 작성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개의치 않고 작성해,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인터뷰는요,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예. 상대방이 막 태도가 아주 불량스러워.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답변하는 걸 잘못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참여 관찰법, 세 번째 참여 관찰법. 조사 대상자가 살고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KBS에 뭐 현장, 삶의 현장 체험 뭐 이런 코너가 있어, 프로그램이 있었지. 그 실제로 그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 들어가서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의 문화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직접 가서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보면 아주 생생한 자료를 수집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가정의 가풍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합니까? 직접 들어가서 한 달 동안만 그 집에 뭐 하숙생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되지. 이런 게 참여 관찰법이야. 장점, 현장에서 생생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렵다 하더라도 뭐 아이들의 삶을 알아본다 그러면 아이들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울리면서 같이 살면 돼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 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걔네들 그 소꿉장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아프리카 말을 모르더라도 관찰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이 파악하죠. 단점, 여기도 역시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원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가령 아프리카에서의 결혼식 풍습을 연구한다고 할 때 어느 부족 마을에 들어가는데, 아니 실제로 결혼식이 벌어져야 그걸 탐구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험법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 과목에서 실험법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객관식으로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볼 수 있어요. 실험법. 실험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먼저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설을 세우는 거야. X면 Y다가 가설이야. 이런 거. 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우유 급식을 실시하면 체중이 현격하게 늘어나더라 라는 가설을 세웠어.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죠? 네, 우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맞는지는 100% 단정하기는 어렵잖아. 과연 우유 급식이 아이들 커가는데 체중을 증가시키는데 왜 역할을 하느냐. 이걸 만약에 연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어느 한 큰 모집단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들의 어떤 모집단을 딱 만들고, 조사 대상 집단이 있고 모집단, 여기서 일부를 실험 집단으로 한 100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 통제 집단을 100명을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 100명에다가만 뭐야 우유 급식을 실시하는 거예요. 우유 급식.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실험 집단 100명은 평균 체중이 3kg이 증가했다. 증가. 얘네는 1kg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네. 그럼 여기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 얼마? 차이 2kg.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역시 우유 급식을 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2kg이 증가한 걸 보면 1년 동안 증가한 거 보면 분명히 우유 급식은 아이들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효력이 있더라.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네,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개념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유 급식을 한다. 이게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예, 우유 급식을 하면 체중이 증가했다. 이게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가 독립변수고 결과에 해당하는 게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집단이다, 통제 집단이다. 이 개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실험을 한다는 건 조작을 하는 경우는 이게 조작이에요. 실험 조작하는데 조작은 어디에 한다고? 실험 집단에다가 합니다. 실험 집단. 그리고 그 차이를 바로 이러한 조작의 결과로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조작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이 100명과 100명을 뽑을 때요 무작위 방법을 써야 돼요. 무작위로 뽑아야지 유난히 뭐 이 결과의 정도를 강화시키려고요. 유난히 이쪽은 실험 집단 아주 빼빼 마른 애들만 뽑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추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무작위로 뽑아야 돼. 그래서 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비슷한 집단으로 만들어야 실험법이 성공합니다. 자, 장점 이렇게 하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독립 변인,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인, 종속 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근데 단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유를 주는 거는 뭐 비윤리적인 건 아니죠. 우유 주면 좋긴 하지. 근데 사실 여기도 약간의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어. 만약에 같은 학교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인데 어떤 애들은 우유를 주고 어떤 애들은 우유를 일부러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실험을 위해서 지금 일부러 안 주고 있지. 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윤리적인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 폭력물을 시청시키면 애들이 학업 성적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떨어지지? 이게 가설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하면. 아니 이 실험 결과를 위해서 일부 학생들에게 지금 자라난 청소년에게 예, 저 100명을 뽑아가지고 폭력물을 일부러 신청시켜요? 아, 이건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동물을 상대로 하면 뭐 가능하지만 동물들한테는 막 주사약도 주입하고 그러지. 아, 인간을 상대로 막 일부러 주사약을 주입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다른 변인이 개입되는 점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 나오죠.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차이점이 과연 2kg이 과연 이것이 이 우유 급식이라는 결과만으로 이루어졌을까? 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차이가 과연 진짜로 우유 급식 때문에 벌어진 걸까요? 과연? 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아니 얘네들이 유난히 얘네들보다 밥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 1년 동안에 밥을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군것질을 더 많이 해서 예, 체중이 늘을 수도 있죠. 이렇게 예, 개입하기 쉽단 말이야. 동물들 상대로 하는 거는요 실험실에서 딱 그 통제된 장소에서 인간에 의해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개입되기가 좀 어렵지. 차이점이 있어요. 문헌연구법이 나오는데 문헌연구법 말 그대로 문헌 네. 글자로 쓰여 있는 자료, 문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문서 자료.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요, 항상 첫 번째로 할 일이요, 도서관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나라에 뭐 책이 가장 많은 곳이 국회 도서관. 그러면 이제 국회 도서관 가면
이제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을 놓고 누군가가 선행 연구가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선행 연구도 참조할 만하죠. 선행 연구 참조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일단 자료적으로, 문서적으로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쭉 먼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일단 문헌 자료부터 쭉 찾아보고 그걸 검토해 본 다음에 뭐 질문지를 구성하던 아니면 면접법을 취하던 간에 문헌 연습합니다. 문헌 연구합니다. 장점,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고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폭넓은 파악이 가능하다. 단점, 신뢰성 문제예요. 과연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게 정직한 데이터냐는 의심할 필요가 있지. 조작된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같은 문서를 할지라도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고, 여기 책에는 없는데 아주 옛날 사람들, 아 그렇죠, 아, 장점이 없는데요, 보면 그 장점 중에 이런 게 있어. 옛날 자료들을 조사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가령 임진왜란을 연구한다고 할 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을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 따라서 면접법 같은 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예, 이순신 장군이 써놓은 뭐 난중일기 같은 문헌 자료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4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99페이지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와 태도. 탐구 절차는 이건 아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요 499페이지는 건 배웠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뭐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항상 가설 설정 단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가설. 가설은 X면 Y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놔요. 그래서 이 가설이 과연 맞는지, 나의 생각이 옳은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수집해야죠. 자료 수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연구 방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 그 X면 Y라는 가설이 맞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지. 그걸 가설 검증이라고 해요. 가설 검증을 해서 그 가설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질적인 연구 방법은 쭉 보시면, 네, 뭐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한다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뭐가 빠진다고요?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 단계가 없습니다. 네, 그것만 잘 보면 됩니다.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연구자의 태도. 네, 500페이지에. 사회과학, 모름지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성찰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 성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의심하고 되돌아보고 나의 연구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태도. 성찰입니다. 성자가 반성한다 할 때의 성자죠. 두 번째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돼요. 선입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요, 내가 지금 학원 강사죠. 근데 내가 학원 강사에 관한 연구를 한다. 특히 학원 강사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뭐 이런 논문을 준비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제가 그런 연구를 하게 되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좀 크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연구하더라도 내가 학원 강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점, 네, 사회에 어떤 문제점을 줄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태도예요.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는 약간 달라요. 개방적, 개방이란 것은 문을 연다 그 말이잖아. 개방한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면 안 되고, 나의 이런 가설이란 것은 X면 Y라는 가설이란 것은 연구 결과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누군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생각은 그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태도. 이걸 뭐라고? 개방적 태도예요. 상대주의적 태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아까 봤듯이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적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특수성. 어떤 한 문화 요소가 각 사회에 발생한 것은 그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개고기 문제.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거 유럽인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지.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 유럽인 너희들은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해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걔네들은 뭐 달팽이를 먹잖아요, 그죠? 지들이 달팽이를 먹는 거는 괜찮고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 건 나빠? 그러면 이건 어떤 역사적 특성, 지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태도고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 어떤 한 문화의 특수성을 보도록 한다, 인정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일단 상대주의적 태도의 개념은 여기서 아시고요. 나중에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조건 상대주의적 태도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상대주의적 태도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게요. 결론, 종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표를 보면 가치 중립 문제라고 되어 있죠. 가치를 개입시킬 것이냐, 개입시키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질 것이냐. 가치라는 건 뭐죠? 가치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주관이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학원 제도를 더 발전시킨다, 학원 강사를 되게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사교육을 싫어하고 공교육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원의 발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학원의 어떤 업무 범위를 자꾸 줄이려고 하지. 근데 이러한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연구를 할 때 이러한 가치를 과연 자기가 개입시켜서 연구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의 개념은 바로 연구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조사하는 자세를 가치 중립이라고 하다. 아까 우리가 그 연구 과정에서 연구 과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를 설계하고 그러니까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일반화한다. 이게 연구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가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여기서. 가치를. 자, 보시죠. 하나하나. 문제를 인식할 때는 우리가 수많은 연구 대상 중에 모든 걸 다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이다, 이거는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문제 인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 대상을 뽑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때는 우리의 가치가 개입돼요. 서울시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개입됩니다. 연구 설계하는 것도 가치가 개입됩니다. 뭔 말이냐? 아까 배웠던 방법들, 연구 방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 면접법, 뭐 문헌 연구법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주관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돼요. 연구 대상에 따라서 아 이거는 면접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질문지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좋겠다라는 가치가 개입되고 있지. 개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할 때도 가치가 개입될 수 있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자,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냐, 표본의 수를 전체 모집단의 10%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과연 10%, 야, 요 연구 대상은 10%로 해야 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가치가 개입합니다. 분석은 어떨까요? 요게 중요한데 분석하는 것만큼은 가치가 개입하면 안 되고 중립적이 된다. 이제 분석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이것이 이미 정해진 어떤 측정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석하는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해나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할 때 개념을 막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수년 전에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황우석 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황우석 씨 사건이 있었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 하니? 바로 요 단계에서
그러니까 샘플들을 뽑고 자료를 분석하다가 황우석 씨가 미리 결론을 내린 자기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요. 결론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은 싹 뺀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절대로 이렇게 가치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일반화할 때는 다시 또 가치가 일반화, 여기다 하나만 보도록요. 일반화 한다는 얘기면 일반화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을 재현한다 할 때, 요 단계에서는 다시 가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나는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 또 가치가 개입됩니다. 네, 501페이지 봅니다. 501페이지에 윤리 문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서의 윤리 문제.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문제라 해가지고. 네, 연구 대상자 인권을 살펴야 돼요. 연구 대상자가 만약에 사회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유전이냐 양육이냐를 보기 위해서 쌍둥이 현재를 20년 동안 분리시켜서 다른 가정에서 각각 자라나게 해서 조사를 해본다. 각각 다른 가정에서 키운 다음에 살펴봤더니 여전히 공통점이 많아. 그러면 유전이 유전의 역할이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연구하기가 이런 연구하면 안 되죠. 형제를 막 일부러 이상가족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연구 대상자를 속이고 자료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미리 명확하게 알려주고 수집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가운데서 해줘야 된다. 연구 결과를 함부로 막 사회에 공개를 할 때 개인의 이름을 밝히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연구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면 안 된다 아까 했고요. 발표 과정에서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확대하거나 감추거나 하면 안 됩니다. 활용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이 사회문화과학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데서는 이런 윤리문제, 물론 자연현상에서 나타나긴 합니다. 윤리문제가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 네, 아무리 인간의 질병치료를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야 한다지만 그건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 동물들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윤리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제 사회과학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죠. 사회과학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장을 마쳤네요. 1장을 마치고. 제 2장입니다. 2장. 521페이지에, 네, 2장. 개인과 사회구조. 제목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개인. 아까 우리가 미시적 관점, 개인의 행위를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제도나 구조, 사회를 보면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구조는 이건 거시적인 측면이고 미시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미시와 거시가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개인을 무시한 사회 구조는 있을 수 없죠. 그치? 사회 구조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개인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사회구조를 떠난 개인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지. 로빈슨 크루소가 외딴 무인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소설 속의 문제고 개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사회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걸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회학적 개념으로 사회화 많이 들어봤죠. 사회화.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행동 방식과 사고 과정이라고 해서 사고 방식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화. 혼자서 무인도에 산다면 사회화가 필요 없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쓰레기 아무 데나 버려도 되고 그렇지. 거기 나오는 사례처럼요. 거기 어린아이를 관찰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막 들고 다니더라. 언제까지 들고 다니냐 살펴보니 쓰레기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다니더라. 얘는 바로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를 함부로 거리에 버리면 그건 나쁜 행동이다라고 그 행동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화가 된 거죠. 자, 사회화의 종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예비 사회화 또는 예기 사회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 그러니까 장차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네 미리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것을 예비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입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학기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예비 사회화입니다. 미리 그 대학생으로 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재사회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재. 재자가 다시 한다는 뜻이죠. 다시 사회화한다. 이미 어떤 행동 방식을 배운 사람일지라도 새롭게 다시 배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 갓 입대한 청년.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미리 뭐 군대 생활에 대해서 미리 막 오리엔테이션 갖고 그러나? 요즘은 그러나요? 그냥 무조건 군대 들어가는 거지 일단. 만약에 군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 생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면 그건 예비사회하고 일단 군대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았어. 그럼 자대 배치 받아서 그 부대의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세속에서의 때못을 세속에서 묻었던 때를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군인으로 빨리 탈바꿈을 해야죠. 재사회화입니다. 인터넷을 배우는 노인. 옛날에 태어나신 노인분들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보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건 뭐 인터넷을 모르고서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그럼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재사회화야. 전학간 학생 이런. 탈사회화는 기존에 사회화되어 있던 행동 양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탈사회화다. 그다음에 1차적 사회, 2차적 사회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적. 원초적인 사회화가 1차적 사회화.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젓가락 쥐는 법, 수저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는 법.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 사회화 거쳐야 되죠. 이걸 1차 사회화고. 2차 사회화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적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 배우셨죠? 그럼 이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기능론적 관점이 있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더라 이거야. 네. 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구성원들을 사회에 적응시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화다. 그러니까 사회화라는 것이 꼭 있어야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따라서 학교도 아이들을 배우는 이유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을 장차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규범이나 생활습관이나 규칙 제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회화다. 학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근데요 가등론적 관점은 사회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배계층이 자기들의 규범과 가치를 피지배계층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은 사회화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상징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 쿨리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죠. 쿨리라는 이분은요 거울에 비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 사람은 사회화가 어떻게 됐냐. 타인이 나에 대해서 형성한 관념을 보고 배운대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죠.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잘 몰라요.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있어. 내 자신을 내가 다 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평소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뭐 얘기해 주겠지. 그럼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 나에게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를 보고 나는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쿨리의 얘기였어요. 미드라는 학자는요 일반화된 타자, 일반화된 타자, 타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염두에 두고 반응하게 돼 있더라. 네. 일반에 대한 타자들의 생각들, 시선들을 잘 관찰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내가 착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강사잖아요. 네. 예, 학생들이 나에게 강의를 잘하도록 이게 의사 전달력이 좋도록 강의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학생분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야? 일반화된 타자예요. 그럼 이분들이 의심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 시선들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나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화된 타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시간에 사회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